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목적어는 길어지면 대서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주어가 길어지면 문제가 된다고. 그럼 주어가 길어질 때 어떻게 찾냐면, 주어를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 1번 전이사구, 2번 형용사구, 3번 투부정사, 4번 현재분사, 5번 과거분사 많이 있겠습니까? 더 있겠지. 그러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거를 뭐 꾸밈을 받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를 묶고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 다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동사를 찾아서 동사 뺄걸다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안 그러면 이거 수직하는 말 1, 2, 3, 4, 5, 6, 7 탔다가 시간 다 간다고. 언제 이거를 하고 있겠어? 그럼 동사가 뭔지 알아야 될 텐데, 동사가 뭐가 동사냐면, 당연히 동사다라는 게 동사이긴 하지만 이때는 자리를 좀찰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첫째로 비동사가 동사고, 둘째로 조동사가 동사입니다. 1번하고 2번은 무조건 동사예요. 왜냐면 이 아, 파운더의 비동사는 다른 뜻 말고 없어. 동사 뜻 말고 다른 게 없다고. 하지만 일반 동사는 뜻이 이렇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러브가 사랑한다도 되고 사랑이 되고, 좀 어렵게 스프레드란 말이 퍼지다도 되고 퍼짐이라는 명사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사인지 명사인지 잘 판단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1번, 2번을 빨리 찾으면 된다고. 비동사가 보이면, 그 다음에 여기도 비동사가 있을 텐데, 비동사가 보이고, 비동사가 보이잖아요. 자그만치 여기 예제 문제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동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되고, 동사가 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외워두면 좋겠는데, 일반 동사 중에 동사 뜻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do하고 해봅니다. do하고 해보는 조동사로서 쓰인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2번하고 4번은 겹친다고 봐도 되는데, 진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이 일반 동사 중에 무조건 동사 뜻만 있는 게두 개가 있는데, do하고 해보가 있는 것을 만약에 외우고 있으면 빨리 동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보 끝. 또 마찬가지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예제 문장은 전부 다 내가 위에서 말하는 일반 동사 빼고 1번, 2번, 4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빨리 동사를 찾을 수가 있어서 무조건 동사를 외우고 있으면 되게 편할 때가 있을 거야. 한번 여기 봐볼까요? 주어, 동사. 그다음에 주어, 여기가 동사인데 여긴 좀 어렵네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게 또 어렵긴 하네요.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비동사. 주어, 그다음에 비동사.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코드죠. 무조건 동사죠. 주어 다음에 비동사죠.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 will 조동사죠. 주어 다음에 비동사죠.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예제 문장이 한 20개 된다고 치면 두개 빼고는 거의 다. 네. 아까 말했던 100% 동사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로스트하고 여기 went 빼놓고는 전부 다 여기 다 걸린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그100% 동사에 걸리는 동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앞에 건다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꾸미는 말이 자동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좀 걸리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있는 ing나 여기 있는 투부동사나 여기 있는 pp 같은 경우인데, 42번처럼 ing나 43번처럼 투부동사가 있는 경우는 투부동사나 ing는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주어가 아니라고 제끼면 되는데, 지금 이게 문제죠. ed로 끝나는 단어는 과거인지 과거분사인지 잘 모르니까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ed가 있는 동사가, 아, ed가 있는 단어가 이게 과거인지 과거분사인지 이런 거를 구별하는 것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ed로 끝나는 단어는 과거일 때도 있고, 즉 뭐뭐 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과거분사일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하는 방법은 동사가 있냐 없냐. 아까처럼 100% 동사가 보이면 자동으로 분사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분사는 대개는 뒤에 명사가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by가 잘 나오죠. 그래서 이걸로 구별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고, 당연히 뜻을 알면 더 빨리 할수 있겠죠.
45번 문장에서는 바위가 있고 46번 문장도 바위가 있고 뭐 나머지는 없나요? 네, 나머지는 없어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과거분사인지 아닌지는 말 그대로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뒤에 그 다음에 뒤에 바위가 있는지를 고르고 빨리 고르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할 건 없고 이제 이런 챕터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50번 같은 문제로 만약에 내가 문제를 낸다면 여기를 뭐 주어가 길잖아, 그죠? 주어가 기니까 이걸 옷으로 고친다든가 이렇게 살짝 이런 건 좀 쉽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또는 여기 부분을 뭐 to be이라고 고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가장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예, 주어가 어디까지를 보고 이 주어 다음에 동사 부분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렇게 보고 넘어가서 예, 절의 수직을 받는 주어죠. 아까와 똑같은데 그럼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는데 이때 동사 주어를 꾸미는 말이 이번에는 조동사가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고 접사가 필요한 게 일반적이겠죠. 아, 네. 접사를 안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 이걸 보고 이제 절의 수직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주어 있고 이 주어를 꾸미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예, 주어 있고 주어를 꾸미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주어가 있고 주어를 꾸미는 말이 이렇게 접사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접사라고 치면 지금 어떤 구조가 되는 거지? 주어 동사 접속사 주동사 이런 구조가 되겠네. 이제 접사가 만약에 없는 구조가 된다면 말 그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각되는 경우니까 52번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또는 후나 대시 주격으로 쓰인 경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이 자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아,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말 그대로 주어가 되는 거죠. 네. 살펴볼까요? 네, 주어 접속사 있고 주어 동사 그럼 두 번째 동사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주어 다음에 접속사 있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가로치고 동사가 있고 주어 다음에 접속사이면서 주어죠. 주어 다음에 접속사가 있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고 동사가 나오니까 항상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뭘 알 수 있겠냐면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라는 것이 예, 다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주어가 길어지니까 동사가 한 번 더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내냐면 이제 해빙으로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되게 기니까 into 다음에 ing 같이 보이죠. 이렇게 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상하게 말 고쳐서 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 주어가 긴 문장 같은 경우를 이제 두 번째 동사를 동사처럼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조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많이 문제를 내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기네요. 그럼 주어가 있고 어디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접사가 있고 접사가 있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고 다시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되죠. 그럼 이런 것도 은근히 살짝 바꿔서 내면은 은근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주어가 긴 경우로만 했고 주어 자리에서는 있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봐봅시다. 주어 자리가 길 때 이제 가짜 주어 있을 써가지고 뒤로 보냈는데 긴 주어는 어떤 게 있다? 또 부당사 아이고 또 부당사 그다음에 ing는 뒤에 잘 안 보내긴 하는데 ing가 나와 있네요. 동명사 주인이 it를 가짜 주어로 자수진 안 이렇게 돼 있잖아 실제로. 네, 설명 보면 잘 나와 있다시피 ing는 한 단어니까 뒤로 잘 안 보낸다 그랬는데 실제로 ing를 뒤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 동사죠. 그 다음에 화수로 되는 조 동사가 뒤에 올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고? 투부 동사가 오거나 대조 동사가 오거나 또는 화조 동사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길어서 뒤로 보내고 가짜죠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뭐다? 투부 동사 앞에 의미상 요초를 나타내는 방법이 F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길어서 뒤로 보내서 가짜 주의를 쓴 것이고, 그 다음에 투부 동사의 음성의 조를 나타낸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즉 79번 문장은 대담의 조동사 나왔는데 얘가 동사가 돼요. 얘가 조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예, 79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면 It's easy to forget. 잊기가 쉽습니다. Appearance often know better. 부모님이 더잘 안다는 사실을. It's common sense. 상식입니다. 이때는 조처럼 해석을 해서 어부가 가는 것이 이렇게. 아, 82번도 음의성의 조가 있군요. 네. 여기도 가짜조 투부동사, 가짜조 대조동사, 가짜조 투부동사, 가짜조 그다음에 아 여기는 이렇게 되네요. 네. 그다음에 가짜조 그다음에 여기는 또 역시 투부동사가 이렇게. 음의성의 주어는 이제 안 나올 때도 있죠. 표시를 해야 될 경우는 이제 표시를 하면 되고. 87번은 아 얘가 음의성의 주어가 이렇게 됐구나. 네. 예, 87번 해석을 하면 It was sometimes an advantage. 가끔씩 장점이 되었습니다. For 누구한테 장점이 되었냐면 individual animal. 개개인의 동물한테 장점이 되는데 개개인의 동물이 뭐 하는 것이 장점이냐면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하면 되겠죠. 뭐 하는 것이? 오프스프링을 갖지 않는 것이. 네.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것도 가끔씩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되게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그 가짜조 시험 문제는 되게 뻔한데 여기를 이제 대수로 고치는 게 가장 편한 시험 문제가 되고 또는 이제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접속사 이걸 뭐 화수로 낸다거나 이제 더 많이 이 기본적인 문제들은 여기 투부동사를 말 그대로 그냥 고우라고 그냥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 that 이렇게 나오는 구조들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 처음에는 가짜 주어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예, 진주어, 가주어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 it is 다음에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 강조 대상은 만약에 이걸 A라고 치면 나머지 문장이 B하고 C하고 D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합치면은 한 문장이 다시 되는 거죠. 그게 강조 구문입니다. 하지만 가짜적으로 진짜고를 조를 생각을 해보면 뭐뭐하는 것이 뭐뭐하다지. 그 문장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하나고 이거 문장이 다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문장이 안 되고 두 문장이 된다 이 말이야.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아까 보면 네, 여기서 보면은 나의 아들의 팀메이트가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 그럼 우리 아들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그럼 갈 데가 없죠, 얘가. 이게 한 문장으로 합쳐진다, 안 합쳐진다? 이게 한 문장으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갈 데가 없게 돼요. 그럼 여기 넘어가 보면,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빼서 보면,
그의 생각이 우울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네, 그렇게 3문장이 딱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하고 만약에 이제 이틀 이틀을 이렇게 놔두고 만약에 그거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그냥 빼가지고 하나를 합쳐지는지 안 합쳐지는지 보면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비인칭주는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필요 없는데 영어는 주어 자리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서 비와 6시야 어두워 더워 이런 말들은 주어가 필요 없는데도 영어는 주어를 써야 되니까 가짜도 있을 써가지고 쓰는 것이고 말 그대로 뜻은 없고 자리만 채워주는 말이 되므로 말 그대로 이 세 가지 말들은 전부 다 뜻이 없는 이시니까 해석을 잘 해보라는 얘기죠. 완전히 넘어갑시다. 동사와 주격구죠. 대표적으로 비동사인데 이렇게 동사가 뭐하니까 하니까 뒤에서 뭐 해주는 말이 필요해? 완전하게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완전하다 말을 영어로 complete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C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주격구라고 하는 거죠. 보안은 왜 생기는 거지? 그래서 동사가 불완전히 생기는 것이니까 뭘 외워야 돼? 특정 동사를 외워야 돼. 특정 동사.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비동사가 있죠. 여기 봐야 돼. 그래서 여기가 주어 동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뭐처럼 보이다, look 뭐 이런 것들 있죠. 뭐뭐처럼 느껴지다 이런 것들, 네, 뭐뭐가 되다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단어들은 말 그대로 불완전하니까 뒤에서 완전해 주는 말이 필요하므로 이걸 보고 이제 보충해 주는 말이라고 해서 보우라고 부르는데 보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즉 I am a boy, 그 다음에 I am happy, 그죠? 또는 I am bored, I am boring. 하지만 A로 Y로 끝나는 부사는 안 된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뭐? 이거 밖에 안 나오겠죠. LY가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비동사 다음 명사, become 다음 명사, look 다음 형용사죠. 어, 근데 왜 이거는 LY가 붙었습니까? 론니는 LY가 붙어도 형용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스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사운드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됩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죠. 근데 왜 여기다가 ly를 썼어요?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ly를 쓴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5번에 이제 obviously 하고 obvious란 말을 고르라 그렇게 되면 비동사 다음이니까 형용사이므로 쌤이 형용사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obvious를 딱 고르게 되면 뒤에 형용사가 갈 데가 없다고요. 뒤에 형사 이미 나왔으니까 그래서 형사를 꾸미는 부사를 골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뭐를 고르라고 하면 형용사하고 부사를 고르라고 할 때 뒤에 형사가 한 번 더 있으면 이 형사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를 골라야죠. 형사를 고르면 안 된다 말이지. 네, 5번 같은 문제는 내게 되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문제 다음에 encouraging하고 encouraged 이거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ing d 문제는 자연스럽게 주어에 네모를 쳐서 주어 하면 ing고 받으면 ed니까 그렇게 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지 동사를 고르라고 문제가 안 나온다 이 말이야. 뭐를 고르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become 다음에 형용사, remain 다음에 형용사, ed 모양이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고 become 다음에는 명사가 나왔네 이번에는. 네. 사운드 다음에 형용사. 아, go bad는요
아니 나 배드가 아니구나. 굿이시네. 뭐 잘 되다 이런 게 뜻입니다. 나 여기다 밑줄 쳐서 여기가 룩이니까 룩 다명사죠.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되니까 매니저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감정을 받음으로 이디를 써야지. 11번도 겟다면 형용사 그죠? 12번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뭐 그로우다면 형용사, 비동사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stay 다음에 형용사.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풀 수 있으니까 특정 동사를 외워가지고 특정 동사 다음에 무조건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오는 것이고 형용사는 뭐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ing나 ed로 끝나는 말도 형용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네. 비동사 다음 자리에 얼마든지 동사나 조동사 그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36쪽에 네.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동사 나오면 모양을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꿔? 투부동사나 ing로 바꾸면 되고 네, 조동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접사를 쓰고 조동사를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보고 뭐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인 거고. 자 봅시다. 여기 예, 동사 뒤에 투부동사 맞죠? 예, 동사 뒤에 ing가 맞고 예, 동사 뒤에 대조동사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뒤에 역시 접속사 조동사 맞죠? 이게 동사 뒤에 접속사 조동사 이렇게 온 형식이니까 이 대시나 하우나 화살 고르는 문제는 저번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습니다. 결국 저것밖에 심이 안 나오지. 접속사를 문제 내는 거죠. 하우를 내든지 대스를 내든지 화살을 내든지 해서 대세에 밑줄을 쳐서 화살하고 치라고 한다든가 화살 밑줄을 쳐서 대세라고 써갖고 틀린 게 맞는지 보라고 한다든가 또는 하우에다가 하우시라고 이렇게 적어서 이거를 맞는지 틀린지 본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접속사 문제가 됩니다. 동사 뒤에 투부동사, 동사 뒤에 화조동사, 동사 뒤에 대조동사, 동사 뒤에 대조동사, 동사 뒤에 화조동사 이제 이렇게 뭐 없죠? 뒤에 이렇게 불완전. 네, 동사 뒤에 투부동사, 동사 뒤에 ing. 여기는 아 sim 다음에 to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다음에 예, 동사 뒤에 투부동사, 예, 동사 뒤에 화조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x를 치면은 화 다음에 불완전이라고 확실히 외워서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는 구조가 확실하니까. 맛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항상 예, 하시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뭐 주어동사 덩어리가 오면 결국 시험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은 대슬 화슬 구별할 수 있냐 없냐 결국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됐다음에 이제 이렇게 온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번에도 종동사 때도 문제를 만들어 준 거 기억나겠지만 굉장히 많은 형태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어쨌거나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이제 책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학교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는 결국에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접수사를 시험을 낸다 이 말이지. 접수사를 시험에 내고 아까 얘기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그래서 여기 거기 나오는 그 문장을 보면서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한글만 보고 위에 이제 영어를 바로 외우면 제일 좋긴 한데 그 전에 어쨌거나 문장 구조 이론을 빼야 돼요. 문장 구조는 오늘 100개 없었네. 저번엔 더 100개 없었지만 주어가 길어진다거나 또는 불완전한 동사가 나와서 그 동사를 위해서 완전하게는 보충어가 나온다거나 또는 가짜적으로 썼다거나 또는 강조 구문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머릿속에 끼고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면은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가지고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보거나 그러면 되겠죠. 복습을 좀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가면 되겠다.